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 4월 화평 화법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법은 1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문 내용 좀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발표인데 다들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윷놀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나 화자의 구체적인 경우는 나와 있는데 저는 지난 설날에 온 가족과 둘러앉아 윷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무척 재미있었습니다라고 제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말을 한 다음에 그러한 윷놀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실제로는 발표였겠지만 윷놀이는 과연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라며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들은 다음 뭐 모른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초의 기록은 15세기에 간행된 목은집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고려시대에 이미 윷놀이가 성행했음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윷놀이가 삼국시대나 그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용일치 형태로 문제를 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삼국시대나 그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짐작하고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변형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있죠. 뭐 윷놀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록은 언제였죠? 어디였죠? 여기 있는 목은집이었죠. 이런 형태로 하나만 더 볼까요? 뭐 윷놀이에 사용되는 기기를 만드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바로 답이 1번이 되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 6번 같은 경우에도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고려 시대에 이미 윷놀이가 성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방금 살펴본 대로 따지면 삼국시대나 그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이미 윷놀이가 성행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한 내용이겠죠. 이러한 내용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하니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정독하시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뭐 과거에 사용된 윷놀이 말판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단순 내용들인데 과거의 말판은 현재와 다르게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었다. 그럼 이 경우 대조의 방식이죠. 과거와 현재의 차이. 현재는 사각형, 과거는 원형. 이렇게. 그리고 뭐 말판에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뭐이 말판에는 과거의 말판이겠죠. 말판에는 땅을 중심으로 한 조상들의 철학이 담겨 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역시나 화면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윷놀이에 사용되는 육가락의 특징. 그리고 윷놀이의 규칙을 간단하게 소개하였고, 그 다음에 재미난 건데, 저는 처음 알았는데, 윷놀이에서 유패가 나오는 확률인데, 도가 나올 확률은 15%, 개화글은 35%, 가장 높죠? 윷은 13%, 모는 2% 정도, 뭐 어떤 수학적 계산이 있을 건데,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알고 계시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형도 한번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였냐면, 학교에서 일하는 것을 내용 일치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일치 형태로도 출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부디 내신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